2018년 3월 25일 3월 넷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0일 화요일 숭의교회 원로 장로회에서는 97세의 윤명일 장로님을 비롯해 20여 분의 장로님께서 대전의 열매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서승명 장로님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서정식 목사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신 가운데 오랫동안 숭의교회를 위해 함께 애쓰고 충성하셨던 원로 장로님들과 서승명 장로님은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올해 9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의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모두가 감사하였고 김보경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장로님의 평안과 건강을 축복하였으며 모든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 장로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억들과 아름다운 기억들을 나누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것을 약속하며 감격스러운 만남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신 원로들의 발자취와 수고를 잊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후대에도 계속해서 물려주는 숭의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저 가정가정마다 모두가 만다 형통하는 축복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 장로님들 여생 신원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지역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성만찬 및 월삭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3월 27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충만 성전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낭독하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삶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기도회가 오늘 12시 20분 교육관 4층 중등학교에서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청장년국에서 금일 2시 11층 청장년국 사무실에서 청장년국을 도와주실 장로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모든 청장년 회원은 물론 청장년부 전임 회장이셨던 분들도 시간 되시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상조국에서 조가단 봉사에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배웅하며 가족을 먼저 보내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77회 중부연회가 4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4월 1일 주일 새벽 5시 30분 인천 선악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권사의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의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이 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